하우스트를 복귀작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또 배역 에피스토가 또 워낙 아무나 할수 없는 배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배역을 맡은 각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참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좀 흘렀었습니다. 그게 꼭 저한테는 무대 생각이 굉장히 간절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해야 할 몫을 이제 계속 이제 매체에서 작품을 통해서 만났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공연 무대에 설수 있게 됐다는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을 좀저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 이 파우스트가 찾아와 준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한테 지금 필요한 작품이 저한테 찾아와 준 느낌이었고 하나는 더큰 하나는 사실 이제 여행자라는 식구들과 그리고 엘지아트 센터 그리고 양정우 연출님과 유인촌 선생님 이 배우들이랑 같이 꼭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 괴테의 파우스트였고 더더욱이 메피스토라는 역할이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조금 두렵고 무섭게 작품에 임하고 있고요. 메피스토란 역할이 쉬운 역할이 아닌 걸 알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어렵게 악몽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악몽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고 즐거운 악몽과 함께 지금 새로운 세계관에 살고 있는데 각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대본 안에서 괴테의 세계관 그리고 그걸 같이 파헤쳐주는 여행자 식구들 그리고 감독님, 연출님 그리고 선배님들 따라서 무작정 그 세계관에서 한번 녹아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는 박혜수 배우를 계속 연습 때만 만나다가 오늘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만나니까 아, 박혜수 배우가 굉장히 무게감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님들께도 그 모습을 살짝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